안녕하세요. 체타박터 TV입니다. 자, 오늘은 초보분들을 위한 스파링 팁, 기본 초보 탈출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파링 시 대부분 이제 거리 조절에 대한 게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자, 거리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자, 상대와 마주 봤을 때 자, 어느 정도 거리에서 내가 상대를 맞출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기본적으로 제가 잽을 뻗었을 때 거리 한 뼘 거리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라이트 투는 그쯤 다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거리 조절을 할 때 상대를 아무데나 허공에 그냥 그리듯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초보분들 그렇죠. 자, 이렇게 마구 던지다가는 상대 카운터에 역습으로 걸어치기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잽을 남발하지는 마시고 견제성 이제 거리 조절하는 차원에서 던지거나 또는 이제 견제성으로 가볍게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 자 거리를 잡았을 때 일단 한 뼘 정도를 잡아볼게요. 자 한 뼘 정도 거리죠. 한 뼘 정도 거리에서는 투를 던지게 되면은 맞습니다. 자 그렇죠. 투를 맞췄을 때 일단은 거리가 다입니다. 한 뼘 정도 거리. 이 거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잘 모르실 때는 처음 하실 때는 그냥 잽을 일단 뻗어보시는 거예요. 뻗어보셨을 때 어느 정도 걸린지 확인해보시고 이 정도에 맞겠다. 과감하게 던지시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서로 이제 거리를 잴 때 잽 싸움을 하겠죠. 견제 싸움을 하다 보면은 이 거리가 나옵니다. 던지다 보면 이때는 누가 먼저 던지느냐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 거고 자 좀 하시는 분들은 이 공격을 잘 안 당할 거예요. 초보분들 같은 게 거리감이 없다 보니까 당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던졌는데 허공에 미스블로 냈다. 자, 그럼 다음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역습을 당하겠죠? 일단은 보지 말고 흔드세요. 실패했다? 일단 흔들고 봅니다. 흔들고. 자, 빠져나오는 방법은, 일단은 상체를 흔들면서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일단 무조건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거리 조절에 대한 거는 무조건 한 뼘 정도 거리가 되면은 라이트 투를 던져서 타격을 먼저 해라. 타이밍 싸움은 거리 조절법은 한 뼘 정도 거리가 나온다 싶으면 이 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제 잽을 안 뽑고도 내가 맞출 수 있는 한 뼘 거리가 되니까 가감을 던집니다. 그럼 가감을 던져보는 거예요. 거리만 나오면. 안 뽑아도 알 수 있는 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자, 한 뼘 정도면 충분히 타격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오고, 자, 이 거리에서, 두 뼘 이상 거리 됐을 때는 두 뼘 한 뼘에서 두 뼘 정도 거리, 투는 안 맞겠죠. 원 스텝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거리가 들어왔다 싶으면 자신감이 있다면 스텝을 활용해서 거예요. 같이 잽은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됩니다. 투가 어차피 걸리기 때문에 둘 다 맞으면 좋겠지만 안 맞더라도 라이트 투를 건다는 생각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거리 조절법은 이렇게 라이트 투를 걸기 위한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초보분들끼리 만나게 되면은 뭐 복싱을 안 하고 싸움으로 들어오는 분도 계세요. 그냥 뭐 파이팅으로 치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막 안 보고 막 크게 힘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써먹기는 힘들겠지만은 자 서로 복싱을 한다고 가정하에 초보분들과 서로 할 경우에는 이 타이밍 싸움 이걸 어느 정도 하실 줄 안다면은 거리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파링을 하실 때 초보를 탈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잽 거리가 나오면은 한 뼘 거리가 나오면은 과감하게 투를 누가 먼저 던지느냐 싸움이에요. 먼저 던졌을 때 선제 공격을 하신 분이 타격을 일단 정탈 하나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거리에 잽 던져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콩콩이 스텝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걸어다니는 분도 있겠죠. 이렇게 가깝다 먼저 던지시는 거예요. 가깝다 싶으면 하나 던져 가깝다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안 맞아도 되니까 던져보시고 먼저 띄우치셔야 돼요. 이 거리가 맞다 아니다 이걸 아시면 될 것 같고 실패 시에는 무조건 흔들어주세요. 유익 동작을 하셔가지고 일단 빠져나오시는 방법으로 상체를 흔들어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이 거리 조절 방법만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은 상대랑 이제 초보분들이랑 스파링할 때는 내가 안 돼도 괜찮은데 시도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깨달음이 생기게 되면은 이 거리에 대한 감이 좀 잡히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거리 조절도 가능하게 될 거고 좀 수월하게 스파링할 때 좀 뭐 한 대도 못 때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번쩍 주먹을 낼 수 있겠죠. 이 연습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잽 거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잽 숙달이 되면은 거리를 조절할 수 있으면은 안 내고도 일정한 거리 가볍게 던져보고 쭉 안 뽑고도 가볍게 내보고도 거리 나오면 던져보는 거예요. 깔끔하게.
이 거리를 좀 연습을 하시고 이게 또 마스터가 되신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잽도 같이 활용해서 썼는 거예요. 헷갈리게 내가 카운터만 했던 사람이 잽도 낼 수 있게끔 이걸 해서 그 스텝 연습 줄어든다는 느낌으로 잽도 내보시고 거리 줄어든다는 느낌으로 자 이런 식으로도 섞어서 스파링 거리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연습하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초보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거리 조절에 대한 스파링 팁을 하나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거리 조절 기본적인 것만 좀 지킬 수 있고 알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다른 꿀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